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어 볼 게임은 이 메이즈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메이즈는 미로 찾기? 미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여러분들이 많이 해본 그런 게임일 거예요. 여기 지금 마우스가 있고 마우스가 미로를 거쳐서 치즈 조각이 있어요. 치즈를 먹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이런 버그와 고스트가 있습니다. 고스트와 버그를 피해서 이 치즈를 먹고 뭐 치즈를 딱 먹을 때마다 어떤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종류의 게임입니다. 그죠? 고스트도 나타나고 이런 형태의 게임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제나 다름없이 기존에 있는 우리 고양이를 치우고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마우스죠. 그래서 M으로 시작하니까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요. 마우스 여기 있군요.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제 마우스가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 그죠? 스타트를 클릭했을 때 움직이게끔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키보드로 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윗 화살표를 눌렀을 때 위로,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으면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왼쪽은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쓰는 것이 if 문장이었죠. if에서 sensing입니다. sensing, 우리 센스를 하는 거니까 센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센스죠. 그래서 키보드를 어떤 키보드를 눌렀느냐를 마우스가 판단해야 되니까 센싱에서 당연히 우리 원하는 블록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윗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위로 가게끔, 그래서 move 텐스탑인데 위로 간다는 것은 포인트가 어떻게 되나요? 포인트 인디렉션,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니까 up 방향입니다. 위를 보고 텐스탭을 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향이잖아요. 윗방향이 0도, 오른쪽은 90도, 왼쪽은 마이너스 90도, 아래는 180도예요. 그러면 45도는 어딜까요? 그렇죠? 여기가 45도 방향이 되죠. 마이너스 45도라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그죠? 이것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표도 예전에 공부를 했었죠. 1년차에서 공부했었는데 그 좌표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가운데가 제로, 수평으로 보이는 것이 X축입니다. X축이고 그리고 수직으로 보이는 것이 Y축이 되죠. 그렇죠? X축과 Y축으로서 이렇게 평면 내에 각 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240 X값입니다. 오른쪽으로는 플러스 240, 위로는 플러스 180, 아래는 마이너스 180. 그래서 어느 점 하나는 여기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점은 x 값으로 얼마이고 y 값으로 얼마이다 해서 x y 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죠? 우리가 다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그 내용을 기억을 상기하면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윗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디렉션을 0. 방금 0이 어디였죠? 그렇죠. 0도가 위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 걸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텐스텝 움직이는 거고 복사를 해서 그대로 이번에는 아래 화살표 다운 에로우를 눌렀을 때, 그죠? 다운 에로우는 아래쪽 화살표입니다. 윗 화살표는 업 에로우죠, 그죠? 업 에로우. 다운 에로우를 눌렀을 때 물음표가 와 있죠? 눌렀습니까? 하고 만약에 아래쪽 화살표가 눌러졌습니까? then 그러면은 아래쪽은 몇 도? 180도로 움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또 복사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라이트 오른쪽을 오른쪽 화살표 라이트 에로우가 프레스드 물음표가 있습니다. 눌러졌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른쪽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고 레프트 에로우 왼쪽 화살표가 눌러졌습니까? 그러면은 레프트는 마이너스 9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반복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에벌 블럭을 넣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볼까요? 클릭해서 보면은 이제 화살표를 누르면은 키보드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마우스가 따라서 움직이죠. 쉽죠? 이렇게 해서 근데 10은 좀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한 3 정도로 하겠습니다. 3 정도로 하고 마우스 크기도 조금 줄이죠. 쉬링크를 눌러서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이렇게 마우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고스트가 있어야겠죠. 고스트가 호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고스트 전에 먼저 치즈부터 한번 만들게요. 치즈는 이제 마우스가 먹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림 프레임을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두 번, 뉴 스프라이트에서 두 번째 아이콘, 그림판을 해서, 불러서 그리죠. 일단, 직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치즈 조각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런 식으로. 자. 될까요? 그리고 지우개로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지워버리고 그런 다음에 채우기 해서 색상을 하나 선택을 해서 색상을 이게 치즈 색깔하고 좀 비슷한가요? 비슷한 것 같네요. 잘못 지워졌네. 연결되지 않은 부위가 있으면 이렇게 잘못 지워져요. 자, 그래서 그리고 조금 더 라인을 잘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까만색을 선택을 해야겠죠? 사각형이 딱 이렇게 서로 딱 채워져야지 가운데가 채우기가 됩니다. 자, 채우기 버튼 누른 다음에 색깔은 뭐 이 정도 쳐졌죠.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진하게 해서 조금 더 치즈 같은 느낌 들게끔 할게요. 됐나요? 치즈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선생님보다 훨씬 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좀 줄이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우스가 이 치즈를 딱 먹으면 점수가 딱 올라가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자, 마우스의 고 프론트 앞으로 튀어나오게겠죠. 치즈 뒤에 숨으니까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룩에서 고 프론트를 앞에다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우스가 치즈를 먹더라도 치즈 뒤에 숨지가 않고 치즈 위로 나타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치즈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해야 될 건 뭐냐니까 이 치즈가 그냥 그 자리에 한 군데만 계속 있으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군데서 땅땅 나타나면 얘 마우스가 얘를 쫓아다니면서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즈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벤트 클릭했을 때 얘가 어딘가로 가야 되겠죠.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그 장소는 우리가 모르는 곳이에요. 랜덤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go to 해서 x 값은 랜덤으로 그죠? operation 해서 랜덤입니다. 그리고 y 값도 마찬가지 랜덤으로 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좌표를 봤던 것을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x 값은 마이너스 240에서 240, y 값은 마이너스 180에서 180이죠. 따라서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220 정도 줄게요. 왜냐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가 메이저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좀 두고 그립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160,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60을 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곳이 시골이라서 옆에 경운기가 막 지나다니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치즈가 어딘가 이 랜덤한 위치에서 딱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한 번만 나타났을 때 게 아니라 계속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을 포에버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이것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죠? 근데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빠르니까 속도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타난 다음에 얘가 뭐예요? 우리 마우스를 이름을 줄까요? 이름을 마우스라고 그러지 말고 미미라고 할게요. 미미. 이름이 미미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이름을 치즈니까 치즈. 치즈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미가 치즈를 만났을 때 그럴 때 점수가 1점 올라가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에서 스코어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코어가 제로인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란 말이 나왔으니까 if 문장이 있어야겠죠. if 그 다음에 만난다는 건 센스죠. 센스. 그래서 터칭 미미. 그래서 미미를 만나면은 스코어를 점수를 플러스 1 해줘야겠죠. 그래서 스코어를 1점 올려주게끔 이렇게 하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소리도 좀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사운드도 만날 때마다 사운드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그냥 웨이트를 한번 줘보죠. 우리가 지금 안 써본 적이 없는데 웨이트를 주면은 조금 더 다른 그런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미를 터칭할 때까지 기다렸다.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웨이트는 기다린단 말이고 until은 언제까지란 말이죠. 그죠? 이제 미미를 터칭할 때까지 웨이트. wait until 터칭 미미가 되는 거죠. 기다렸다가 만나면은 스코어를 올리고 사운드를 이렇게 보여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하,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비슷하게 동작이 되겠죠. 이걸 그냥 통째로 가져가야 되면은 if 문장은 필요 없게 됩니다. if 문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자, 이걸 그대로 두고 한번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계속해서 마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우리 이 뭐예요? 미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미미가 나타나게 되면은 미미를 만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미를 만나면 이렇게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죠? 조금 전에 마하고 나타날 때보다 훨씬 보기가 좋죠. 그죠? if 문장을 이렇게 wait until로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코딩을 하는 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좋은 방식으로 짜는 거죠. 마치 글을 쓰는 것과 똑같죠. 자, 이렇게 치즈와 미미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제 고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